어우! 네, 맞습니다. 왔지, 당신 제일 늦게. 주문 좀. 일단은 한우 등심 주물러 다섯 개랑요. 특상 우설 다섯 개. 일단 이렇게 주시고요. 그거 다 먹을 때쯤 양하고 대창 다섯 개, 다섯 개? 총 다 5인분씩이야? 네. 네? 여기 특징은 진짜 맛있는 우설을 먹을 수 있어. 저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설이 이렇게 소혀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양쪽 끝은 잘라내고 가운데 중심부에 우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겉을 이렇게 도려낸대. 그래서 안에 맛있는 딱 그 부분만 쓴다고 하고.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2,000원씩 오르긴 했는데 고기가 질이 진짜 좋아. 여기 불판이 좀 특이하네요. 전부 다 여기에 구워 먹더라고. 제가 한번 불을 올려드릴게요. 불 들어갈 때 소리가 네. 조금 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어우, 정신이 훅! 입맛이 확! 네, 이쪽은. 네. 우설은 5인분 다 나왔고요. 네. 주물러는 밖에 있으면 녹을 수 있어서 네. 절반 정도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절반이죠? 네네. 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 오, 이런 처음. 주물러는 네. 얇은 집게로 주물러는 집게고요. 아, 알겠습니다. 고기 좋지. 아까 보니까 살치도 생겼거든. 또 우리가 맛은 봐야지. 이거 살짝 그냥 색깔 바뀌면 먹어도 돼. 아, 이것도 약간 냉동 비슷한 건데 괜찮아요? 어? 그럼 고기는 색깔 바뀌면 먹는 거죠? 네네. 있으시면. 네. 떡심이 있는데도 그렇게 막 바싹 익히고 그러지 않아도 맛있더라고. 이제 맛을 못 본 사람들을 먼저 초점은 카메라 놓고 빨리 먹어. 맛봐. 이것도 그냥 소금에 먹으면 될까요? 아, 그냥 먹어, 그냥. 우선은 익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미리. 나는 이거를 한 입에 넣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잘라야겠어. 많이 걱정되시죠 지금? 고기가 쪼개지고 있어서. 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네, 다. 우설. 이렇게 파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비주얼이 처음이에요. 진짜 혼난다. 여기 가운데다 놓으면 바짝 타기만 하고 그러더라고. 오래 걸리니까. 왜 이렇게 주물러 금방 없어지지? 늦잠 잤지 오늘? 아니요, 늦잠은 아닌데 차가 되게 좀 늦게 나오니까 늦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맞습니다. 오늘 비주얼. 기다리기 힘든데. 이렇게 먹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사실 주물럭도 너무 맛있는데 최고는 우설이야. 저번에 보니까 가위로 막 여러 번 잘라주더라고. 이게 약간 식감이 어석어석 하잖아. 그래서 좀 잘라주는 것 같은데 난 안 잘라먹는 게 훨씬 맛있어. 아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자, 맛들 봐봐. 일단 맛들 봐봐. 이것도 그냥 바로 먹으면 될까요? 아, 양념 살짝 해도 되고 그냥 먹어도. 에이. 너무 맛있어. 독특한 식감. 약간 어슥어슥하긴 한데 아주 고소해. 어때? 진짜 혀 씹는 것 저도 그 얘기하네. 아, 별로 안 좋다는 거지 그럼? 아니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 좋다고 그래야지 내가 먹는데 다. 진짜 맛있어 우설이.
근데 우설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더라고. 되게 맛있게 먹고 우설이 뭐야 하고 소요라고 알려주면 그냥 그때부터 안 먹는데. 나 이거 통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어. 난 통으로 먹을 거야 이제. 이제 골고루 찍어서 하루 종일도 먹겠다 이렇게 먹는 거. 안 되겠다. 못 참겠다. 나도. 아 이게 입맛을 딱. 어우 또 먹어도 시네.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렇게 얇게 해주더라고.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건 내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겠지? 아 이거 다 취향이니까. 나 이 식감을 좋아하거든. 아주가죽함. 이걸 찍어볼까? 네. 이것도 맛봐봐봐. 네. 맛있어. 저희 볶음밥하고 내장탕도 좀 주실래요? 한번 맛. 여기는 내가 얼만큼 먹는지를 여기는 모르겠어.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 아, 싸놓고 이제 둘이서 싸워. 어? 맛인데? 내장탕? 볶음밥도 괜찮은데? 겉에 마늘 튀긴 건가? 탄수화물. 아 이거 살찔까봐 먹으면 안되는데. 맛있네. 그래? 장난 아니지. 대창하고 대창이 대포야. 특양에 대창 기름에 묻으면은 맛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창 기름이 묻으면 맛있다, 양이. 근데 이게 대창이 이게 다 기름이잖아. 사실 몸에는 안 좋아. 근데 우리가 가끔 먹잖아. 자주 먹으면 되게 안 좋겠지 뭐. 아 이거 다 펴서 구시나요? 네. 그렇지, 이렇게 쭉 갈라서 넓게 피면 기름이 빠지니까. 저렇게 구워도 되고 얇게 하면 기름이 좀 빠지지. 보면 여기는 되게 다양한 부위를 파네요, 되게. 오, 그래서 좋은 것 같아. 한 가지만 딱 먹고 끝나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2차원 느낌인데요. 2차? 먹고 후식 먹고. 아 그래? 다시. 3차까지? 아 기다리는 시간. 양도 적당히 익으면 먹어도 되죠? 네, 양은 조금 덜 좀. 네.
딱 좋아. 감사합니다. 네. 아우, 고소하다. 가끔 먹으면 참 맛있어. 아유, 아껴놨는데 하나 먹어야겠다. 고맙습니다. 아우, 우설 진짜, 우설 왜 이렇게 맛있니? 대창을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생겨지지. 그럼 기름이 좀 빠지고, 이렇게 놔두면 기름이 좀 더 있고, 그리고 얇게 자르면 뒤집어져. 이렇게 잘라서 익히면 이게 기름 있는 데가 나와, 밖으로. 대창도 뭔가 꽉 차있네요. 실해. 요거 먹어봐. 요거 좀 들리고. 불나겠네. 우리끼리 있었다가는 불났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봐. 그지? 튼 양도 부드럽고 맛있는데. 아, 이거 맛있고. 대창하고 그냥 그. 네, 대창도 맛있고. 가끔 먹는 건. 아, 맛있는데. 저희 이거 구워도 되죠? 네네. 네. 아, 여기서 저 오해하시겠다. 내가 원래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치? 촬영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렇게 하면 좀 이 기름 가운데가 이렇게 좀 빠져서 바싹 되지 않냐 이거. 응?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 무생채 비빔면도 맛있어요? 저희 비빔면 하나만 만만복에 양집 넉넉히 주세요. 네. 먹다 보면 금방이야. 아, 간도 가르기.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니까 약간 무섭네요. 뭔가. 그래서 이렇게 놔야지. 불 나겠지. 여기다 놓고 한 불 한번 내지 뭐. 아, 아유, 감사합니다. 최PD, 내가 이거 한 입을 먹을 테니까 네. 이렇게 나눠줘. 알겠습니다. 네. 나눠줘. 새콤달콤하구나. 아, 근데 이것도 매콤하네. 아, 저희 된장찌개도 하나. 아, 그리고 살치 주물럭이 조금 달라요? 살치 주물럭이 나온 거라서 2인분만 엄청 다양하게 주문해보네요. 아니, 맛은 봐야지. 아, 요 부위만 따로 이렇게 된장밥에 요거 딱 해먹으면 끝! 냉이가 네. 올라가셔서 잘 저어서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에 기분 좋게 불판 한번 바꿔주시면. 아, 네. 네.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지. 너무 뜨거워. 덜어놔야겠어, 뚝배기. 와. 맛있다. 된장 맛있다. 아유, 이거. 야, 이게 쉽게 못 일어나겠다. 자꾸 메뉴를 보게 되고. 나는 이 집은 뭐 당연히 등심 주물럭은 맛있지만 우설 질이 이렇게 좋은 거를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된장찌개랑 후식들이 전체적으로 맛있고 요 살치살을 제외하면 가성비 나쁘지 않아. 딱 소주 한잔 하기도 좋고 요 남영동 접근하기도 괜찮고 상당히 괜찮은. 단점은 주차가 좀 힘들다? 아, 운 나쁘면 줄 서야 돼. 오후에 줄 좀 쓰죠? 네, 출근해 보시면 되죠. 몇 시쯤이 피크해? 저녁에. 아무튼 오늘도 야수하게 먹어봤습니다. 어제도 밥을 그렇게 때려 먹고 왔는데 오늘도 배가 차질 않냐 어떻게. 양이 느나 봐. 나이 먹으면 준대는데 나이를 아직 안 먹었나.